Hello. Where are you going? Ah, no money, sorry. I don't have money, sorry. Ah, 근데 택시가 아니라 이제 일반 엄마와 아들이 탄 차라서 저는 이게 옥상 태워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money 이러네요. 땡큐, 바이바이. 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히치하이킹에. 우와, 대박. 아, is it okay to go? No problem? No money, no problem? 아, no. Is it okay?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내 Okay. Thank you. Oh, it's okay, baby. I will. Thank you very much. Just 텐바레. Wow. Hi. Wow. Thank you very much. Language, Korean. Of course, English and Korean. Yeah, Korean.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시구나. 대박. Same. Yeah, yes, right. Yeah, same. 아, 그죠. 많이 저를 그 일본자 모르긴 해요. 버리스타. 그 다음에 수염 때문에. 아, 지금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아, 한국에서 지금 여행을 하시는 거죠? 예, 사시는 거죠? 아, 네, 저는 지금 세계 여행 중이고, 네, 지금 태국에서 공사를 좀 하다가 지금 미얀마, 네, 지금 여행 왔습니다. 사실 이번이 두 번째고, 지난번에 여행을 했고,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 불교 사찰에 가서 영상 좀 하면서 네네, 미얀마 여기 좀 보통 그 명상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정통 불교 국가다 보니까. 네, 태국도 되게 유명하죠. 네, 태국도 유명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뭔가 미얀마가 좀더 이렇게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약간 좀더 정통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저는 미얀마에 오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얼마나 동양에 오신 거예요? 두 달 남았네요. 아, 동남아 쪽만 지금 네, 지금 태국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바이에서 한 15일 어디 바이요? 아, 바이 좋죠. 바이가 또 그 배낭여행자의 성지 같은 거. 예, 뭐야, 편하게 놀고 먹고 쉬기 좋은 곳이어서. 아까 다행히 이렇게 택시가 아까 썼었다가 안 썼거든요. 아, 갔거든요.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아까 그 옆에 있던, 옆에서 그 자전거샵인가 그쪽에서 일하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 친구가 아까 천짜신가를 드라이버에게 줘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행히 그 친구 덕분에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무사히 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게 또 정이긴 한데 조금 미안하긴 하죠. 왜냐면 제가 뭐 돈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뭐 누군가 내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탔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타고 무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또 여기서 그리고 만난 분이 또 한국 분이세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국말도 네, 간만에 진짜 한국말 되게 많이 쓰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어쨌든 히치하이킹에 이렇습니다. 히치하이킹은 결국 운이라는 게 많이 작용하고요. 뭐 짧게는 10분을 기다릴 수도 있고 5분, 10분 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운이 없으면 뭐 30분에서 뭐 1시간 뭐 1시간 정도는 보통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그 히치하이킹 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9시간을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한 장소에서. 그때가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고 보통 제가 한 뭐 2, 3시간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어도 3시간 이상을 기다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9시간을 기다리면서 아, 내가 진짜 이거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히치하이킹을 한동안 시도를 안 했어요. 워낙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Hey, brother. Hey, brother.
흙먼지 천국이네 진짜. 흙먼지 진짜. 지금 잠깐 이제 가는 길에 한 로컬 마을에 들렸고요.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미얀마의 시골 마을입니다. 좋죠? 헤이! 헤이! 나이, so cute! 귀엽죠? 애들 참, 네, 너무 귀여워요. 네, 마침내 1차 목적지인 몰레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가 가려고 하는 무동까지는 약 13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금방 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만나신 한국분과 함께 네,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갈 예정입니다. 네, 보이는 강가가 생각보다 평화롭고 아름답네요. 네, 생각보다 평화로운 곳입니다. 강가에 있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그 히치하이킹 중에 만났던 그 한국분인 유신 형님께서 이렇게 또 함께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셔가지고요. 이쪽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가 예, 저는 이제 갈 예정입니다. 뷰 진짜 죽인다. 와. 아, 미얀마 뷰. 어? 맞나죠? 이야. 누르. 새우 구이를 먹다니. 아, 여러분, 미얀마 맥주. 오늘 그 아까 히치하이킹 중에 만났던 그 유신 형님과 밥을 먹고 또 맥주 한잔 하다 보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술자리가 길어졌고요. 예, 형님 덕분에 맥주도 정말 거하게 마시고 함께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생각을 또 마음 편하게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밤이 되어서 오늘은 더 이상 그 무돈 쪽으로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호스텔에서 결국 머무기로 했고요. 내일 이제 사찰로 이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목표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사람이잖아요. 좋은 분을 만났고 좋은 시간 함께 보냈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가려고 했던 것을 못 갔더라도 저는 뭐 좋은 시간 보냈기 때문에 절대 아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보내고 내일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